기초 파우치 쪽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나 진짜 요즘에 이거 쓰는 건데 몇 분만 투자를 하면 나의 목 케어를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내 희대 역작이다. 진짜 좋아.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요물이다. 생산할 라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좋아? 이 위에다가 뭘 올려도 예쁘다? 내가 진짜 써본 것 중에서 진짜 탑 오브 탑. 요즘 나의 페이보릿 크림.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써봐라. 얘로 구원받았을 정도로 이거 진짜 최고다. 맞아. 너무 고급스러워서 얘는 진짜 최고.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이 안 나와서 놀라셨죠? 여기 얼굴 하나 올려놓을까? 덩! 여러분 제가 파우치를 털고 있는데 찍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색조 파우치는 다 털었는데 기초 파우치를 아직 털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파우치 쪽을 털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외출을 하거나 중요한 날 있을 때 꼭 챙기는 기초류들이고요. 기초류랑 더해서 자파류, 약간 바디, 향기 제품들까지 오늘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친구랑 찍고 있어서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반말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처음은 요거야. 나 이거 사진 받았다고. 나 진짜 요즘에 이거 쓰는 건데 메디테라피거든? 나 얼굴 한번 찍어주면 안 돼? 보여? 이거 사진 찍어서 처음에 보냈잖아 나한테. 이거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이거를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 이 마스크 팩 안에 있는 성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걸 사용하면 아무튼 피부결에도 좋고 탄력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목주름이야. 근데 나 사실 목주름 때문에 산 거거든? 그래서 링클 핏 넥 마스크 이거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팩을 하고 위에다가 롤러로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극을 시켜줘가지고 더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건데 나는 넥마스크 언제 쓰냐면 장거리 뛸 때. 장거리 뛸 때? 밖에서?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넥마스크 붙여놓고 20분 뒤쯤에 떼어주면 돼. 오늘 아침 방송할 때 하거든? 너무 좋겠다. 괜찮아. 생각보다 편해. 몇 분만 투자를 하면 나의 목 케어를 관리할 수 있다. 이거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약간 TMI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설 연휴 전쯤에 샀거든? 설 연휴 전쯤에 살 때 잔여 수량이 7개 남았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샀어. 나중에 설 연휴가 지나고 너한테 사진을 보냈을 적이 2월 초잖아. 그치. 그때도 잔여 수량이 7개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잔여 수량이 안 주냐고. 잔여 수량은 항상 7개로 맞춰놓는 거야? 뭐야? 근데 잘 쓰고 있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안 아파. 엄청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 내가 네 손바닥 해볼게. 아파? 아니? 하나도 안 아프지? 아픔이 없어. 이거 뭐야? 그래서 의문이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과연 자극이 잘 될 것인가. 그러네. 하지만 또 장점은 안 아파서 좋다. 그치. 진짜 안 아파. 솔직히 진짜 무서웠는데 하나도 안 아파서. 하나도 안 아프지? 도전해보면 안 돼? 그치. 나 목에도 그냥 바르고 내 힘줘서 해볼게. 어때? 안 아프지? 안 아파. 괜찮아. 그리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러네. 그래서 마스크팩 할 때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템이다. 괜찮지 않아? 신기하지? 완전 신기해. 이거는 토너 패드. 자, 겉에는 보지 마세요. 겉에는 제가 그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고요. 아드망 요것만 들고 다니고 내가 진짜 다른 토너 패드도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다. 여러분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면이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좋아. 나도 이거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어. 진짜 인정. 완전. 내가 그 뒤로도 I사부터 시작해서 G사 거랑 여러 가지 M사 거랑 광고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그만. 아니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데일리로 쓰기에는 얘가 진짜 좋다. 근데 나도 이거 완전 인정.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촉촉하고 내 희대의 역작이다. 맞아. 영혼을 쓱싹쓱싹 갈아서 휴롬으로 찝어냈다. 알았어 그만할게. 자기 전에 그만하고 빨리 다른 거.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블랙 티가 왔습니다. 블랙 티 아니고요. 블랙 티예요. 너무 좋아. 해주세요. 진짜 좋아. 아니 이니스프리가 외계인이랑 만들었나 봐.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좋아. 나 오늘 아침에도 이거 쓰고 왔어. 우리 회사에 있는 매니저님들도 나를 만나면 항상 얘 칭찬을 하고서 시작한다. 오늘도 내가 아침 방송을 하고 갔는데 우리 소연님 보고 계신가요? 우리 소연 담당자님 있는데 소연 담당자님이 얘기하시기를 이니스프리 블랙티 기존에 앰플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아랑님 크림 진짜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치? 내가 진짜 크림 미쳤죠. 크림 진짜 푸딩지형 난리 난다니까요 하니까 왜 아랑님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네 써봤는데 너무 좋아. 진짜 얘는 못 끊어. 인정이지. 진짜 인정. 나도 크림 한번 써보고 완전 반했잖아. 진짜 크림은 써본 사람들이 다들 나한테 와 진짜 크림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이니스프리 너네 잘했다. 잘했지. 아주 칭찬한다. 칭찬하지. 이거 잘했다.
이건 뭔가요? 이거 나 요즘 너무 잘 쓰는 스킨 브러쉬들이거든? 근데 내가 솔직하게 왔어. 말할게. 아드망 스킨 브러쉬 제일 잘 써. 그래서 몰랑이 분들이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비교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뒤에 걸 일부러 지금 뒤집어 놨어. 록을 안 보이게 하려고. 내가 비교를 안 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어느 브랜드 건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얘를 바를 때는 처음에는 얘가 몰아서 되게 좋았거든?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져 이렇게. 스킨케어를 먹으면 갈라져서 얼굴에 고르게 안 발리는 거야. 그리고 떡져. 떡져? 떡져. 스킨케어 바르면 떡져. 그래서 내가 스킨 브러쉬 얘를 쓰다가 중단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얘로 왔다. 얘도 스킨 브러쉬야. 근데 얘는 이게 움푹 파여 있잖아. 그래서 바를 때 아,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얘도 만족하지 못했다. 근데 유일하게 만족한 게 아드망이다. 얘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얼굴에 바르기 진짜 좋아. 그리고 탄력감이 있어가지고 스킨케어가 약간 고르게 묻어나는 느낌?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이걸로 바르면 흡수를 어떻게 하냐고. 바르면서 그 흡수가 되거든? 그리고 정 흡수가 안 되겠다 싶으면 톡톡톡톡 쳐주면 돼. 사실 우리 손으로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져가는 거거든? 그치. 이게 손으로 흡수를 시키는 게 아니야. 손으로 가져가는 거야 얘가. 화장품 쓰는 양도 줄고 화장품이 진짜 고르게 발리고 눈가 쪽이랑 눈 아래쪽이랑 콧볼이랑 턱까지 그럼 넥 라인까지도 고르게 바를 수 있어서 이거 진짜 요물이다. 나 요즘에 잘 쓰는 거 있어. 또 뭐? 나 요즘 난리 나는 거. 아 진짜 저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스킨 스티커즈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광고를 하기 그 전년도부터 제가 이거를 돈 주고 구매해서 쓰고 있었어요. 한 통은 다 비웠어요. 지금 한 통이 없어 아내가. 어 진짜? 어 시페럴리 얘는 한 병은 다 비웠고 얘는 내가 작년 라이브 때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를 싹 비워서 지금 공병인 상태고. 아무튼 요 시페럴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써봤던 항산화 라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비타민C랑 비타민E랑 그리고 페룰릭이 들어가 있거든? 이 세 가지의 조합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C가 항산화의 역할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도와줬다. 그래서 써보면 이 조합이 진짜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 조합이 그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합으로 만든 애들이 있어. 진짜? CE5가 들어간 애들 국내도 비슷한 거 많거든? 근데 이 배합은 미국에서 특허받아가지고 이 배합을 따라할 순 없어. 그럼 요 효과를 느끼려면은 얘를, 얘를 써야 돼. 근데 너무 고가야. 218,000원이야 너무 비싸. 내가 진짜 써봤던 백화점 화장품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꿀팁을 알려주면요, 얘를 백화점에 가서 피부 진단 테스트를 하면 샘플을 줘. 샘플 4mm를 줘. 이런 애들을, 이런 애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애로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맞으면 그때 라이브에서 구매하세요. 그게 가장 싸. 나도 그렇게 썼거든? 나도 그럼 가서 테스트 받고 맞아. 되겠다. 그러면 샘플을 주거든. 샘플만 해도 4mm면 얼마야. 진짜 좋거든. 능샘물 선생님의 순상님의 네 에센셜 밀크림이거든. 두 가지 타입이 나왔는데 나 이거 완전 좋아하잖아. 너 이거 써봤어? 당연하지. 아 진짜? 나 이거 최근에 써봤거든? 왜 이렇게 좋아? 좋아? 이게 진짜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정샘물 라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내가 원래 정샘물 쿠션도 쓰고 있긴 했었거든? 아니 쿠션도 쓰긴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거든? 근데 이거 물크림 써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야. 맞아. 내가 다른 메이크업 베이스 안 써본 거 아니거든? 아까 연자 것도 써봤어. 근데 연자 것도 죽은 파데를 살리는 약간 기적의 매베로 진짜 유명한데 걔는 약간 워터리한 질감이어가지고 피부에 따라서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도 있는데 얘 진짜 안 타. 맞아. 얘 진짜 안 타. 나 수부지잖아. 그리고 원래 트러블 진짜 많았잖아. 근데도 얘 아무런 그런 거 없었어. 아 진짜? 무너짐도 이거 쓸 때 훨씬 더 예쁘게 무너지. 맞아. 무너짐 진짜 예뻐. 너무 좋은 거야. 이 위에다가 뭘 올려도 예쁘다? 맞아. 내가 이걸 위에다가 심지어 에스티로더 더블웨어도 올렸는데 에스티로 더블웨어마저도 약간 그 예쁜 광을 살려주는 거야. 진짜. 미쳤다. 미쳤지. 근데 왜 안 유명해? 그건 나도 모르겠어. 왜 정샘물 선생님이 홍보를 안 하실까? 홍보를 하는데 내가 못 본 걸까? 이미 너무 유명해서. 아 이미 너무 유명해? 내가 이제 한 거야? 그런 거. 와 짜증나. 와 아무도 나한테 안 알려줬어. 와 나한테 좋다고 왜 안 알려줘? 너 뭐야? 진짜 좋아. 왜 안 알려주는 거야?
진짜 좋아. 내가 진짜 써본 것 중에서 진짜 탑 오브 탑. 요즘 너무 잘 쓴다. 요즘 나의 페이보릿 애정템이다. 진짜 꼭 들고 다닌다. 나 그래서 심지어 얘 본품으로 들고 다니잖아. 무거워 죽겠어. 좀 가볍게 좀 만들어주세요. 10mm 없어요? 15mm? 난 없어, 너무 없어. 무거워. 없어 없어. 무거워. 근데 들고 좋아. 다녀야 돼. 왜냐면 위에다가 바디 올려야 되거든. 요즘 나의 페이보릿 크림. 아 이렇게 샘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 샘플 진짜 좋아하는 게 샘플의 휴대성이 좋아. 파데나 쿠션 바르기 전에 항상 꼭 바르는 게 시카 메탈 크림. 나는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시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을 토너 패드로 문지르는 경우도 많고 계속 내가 닦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얼굴이 진짜 자극되는 게 많아서 꼭 방송 끝나면 시탈 메탈 크림으로 위에다가 듬뿍듬뿍 겹을 쌓아서 올려줘. 안 그러면 피부가 따가워. 근데 시칼 메탈 크림 써보면 얘가 약간 벨벳 같은 제형감이거든? 제형감이 진짜 좋아. 마무리감도 실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쓸 정도거든? 쓰면 진정에도 좋고 보습에도 좋다 보니까 시칼 메탈 크림은 그냥 진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써봐라. 내가 얼마 전에 피부 뒤집어졌을 때도 얘로 구원받았을 정도로 요거 진짜 최고다. 내가 닭띠 진짜 좋아하잖아. 요즘 정말 유행하는 포르테. 아~ 비타 리프트 A 포르테. 알죠 알죠. 비타 리프트 A도 있고 포르테도 있지만 혹시라도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이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닭띠로 오세요. 닭띠 괜찮아요. 내가 효과도 많이 보고 써보고 나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기도 한데 초급자랑 중급자랑 고급자랑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초급자를 쓰다가 초급자에서 트러블이 나지 않거나 자극이 되지 않으면 그 중급자로 넘어가도 되긴 하거든? 어떤 걸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네. 자기한테 맞기만 하면. 오 맞아 정답. 그리고 피부에 자극만 없거나 피부를 썼을 때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일시적으로 가벼움, 따가움만 없으면 그 중급자용 바로 넘어와도 괜찮다. 무난하게 쓸 수 있다. 닭띠를 좋아하는 게 얘는 레티놀이 아니라 레티날이 들어가 있다. 근데 레티놀이랑 레티날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피부에서 들어와가지고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레티놀에서 다음 변화 단계가 레티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화학적 단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극은 더 다운되고 효과나 효능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레티놀이 쓰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레티날이 더 자극이 적으니까 레티날을 써도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닭띠를 조금 더 애정한다. 그다음 요즘에 잘 쓰는 거는 이거. 핸드크림. 얘 타임 넘버 윈드 스테이. 얘 향이 이 친구도 약간 청담동 향이거든? 청담동 향 저도 한번 느껴보겠다. 아니 장미향이야. 장미향? 진짜 생장미향. 그 생장미향 중에서도 진짜 고급진 장미향. 그 웨딩홀 같은 데 가보면 진짜 플로럴 가득한 향 있잖아. 근데 장미를 막 갓 꺾었어. 꺾어가지고 향긋함이 막 미쳐 난리나. 그런 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런 장미향 중에서도 너무 가볍고 너무 날아가는 향이 아니라 약간 고급지게 잡아주는 향. 사실 사계절 내내 쓰기에 다 너무 좋은 향이지 않을까. 이 향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고급스러워. 진짜 로즈 향이. 맞아. 로즈 향 중에서도 진짜 고급스러운 로즈 향? 그 백화점 향 같은 느낌이지. 맞아. 너무 고급스러워서 얘는 진짜 추천. 여성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매력에 빠져볼 만하지 않을까 추천을 하는 향입니다.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오늘 저의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약간 기초랑 소품류 잘 쓰는 꿀템들을 소개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